안녕하십니까. 독설뉴스 설치현입니다.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. 좀 유용한 정보나 재밌는 것들이 있으면 한 주에 우리 반려견들에 관한 이슈들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, 반응 안 좋으면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하고 바로 접을 건데 아마 바로 접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첫 번째, 1만 원으로 반려견의 내장형 동물 등록 가능해진다고 합니다. 보통 저희 병원에서도 내장형 칩 삽입 같은 경우는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. 근데 보통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. 이게 이번에 이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, 이게 결국 뭐냐, 보험회사와 연관된 곳이겠죠. 거기와 서울시 수의사회가 함께 올해 연말까지만 한정 수량으로 4만 마리한테 내장형 동물 등록제를 만 원에 해주는 거죠. 사실 만 원이면 동물 등록 칩보다 싸요. 저희 칩이 병원에 들어오는 가격보다 싸요. 이제 시술비, 뭐 진료비, 시술비가 들어가서 이제 5만 원 정도 나오는 건데, 만 원이면 칩보다 쌉니다. 이거를 이제 우리 동물 등록을 더 늘리기 위해서 지금 4만 마리까지만 만 원에 해주고 있대요. 서울시에 이제 한 600여 개 동물 병원에서 가능하니까 꼭 아직 못하신 분들은 해주시고요. 그리고 그거 아시죠? 2개월령부터 동물 등록 안 되었을 경우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고 하니까, 내장형 동물 등록 지원 콜센터가 있다고 합니다. 070-8633-2882가 콜센터라고 합니다. 여기다 전화하셔서 어디서 가능한지, 우리 집에서 가까운 병원 찾으셔서 만 원에 하면 진짜 개이득입니다. 그리고 저도 사실 예전에는 얘기가 많았지만 내장형을 가장 추천합니다. 그리고 부작용?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요즘 엄청 좋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이게 들어가면은 몸속에서 돌아다닌다? 절대 안 돌아다녀요. 우리 강아지들 이렇게 피부와 근육 사이에 뭔가 우주 같은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. 다 결합 조직이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지 않아서 내장형으로 해주시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. 미국에서 보호자 목숨을 구한 반려견이 숨지자 복제를 했다고 합니다. 이런 상상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. 이 아이를 키우고 이 아이가 가고 나서 다른 아이를 데리고 오면 뭔가 보호자로서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가끔 막 조금씩 드는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, 내용을 한번 보면 성격까지 갔대요. 그렇죠? 이게 문제 행동, 제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를 찍고 있지만 문제 행동의 많은 원인이 또 이 유전적인 경우도 많거든요. 유전적으로 불안을 타고났다거나 약간의 공격성을 좀 타고났다거나 하면 또 문제 행동이 더 보일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이 복제한 아이는 이름이 지기인데 성격까지 똑같대요. 같은 놀이도 좋아하고 똑같은 장난감을 선호한다라고 하네요. 그리고 비용이 비싸네요. 비용은 6천만 원. 비용은 6천만 원이었고요. 근데 이 부부한테는 더 큰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.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넌 아이가 방울뱀에게 물릴 뻔했는데 이 아이가 구했었대요. 어떻게 보면 아이와 엄마의 이제 생명의 은인이니까.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, 모르겠네요. 저도 마음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또 뭔가 복제를 해서 똑같이 됐고 똑같은 보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주느냐, 아니면 한 번의 트라우마로 성격이 좀 바뀐다거나 환경적인 이유로 예전에 못 보던 행동들을 할 수도 있는데, 그때 되면은 뭔가 왜 그때 얘는 괜찮았는데 얘는 왜 그래?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질까 봐 또 그런 것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문제 같고, 그래도 좀 이런 걸 보면 이건 좀 저도 머리가 복잡하네요. 그럼 설쌤은 동물 복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동물 복제에 대해서? 네. 한 번씩 마음은 갖고 있지만, 갖고 있었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
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나도 주랑이 보니까 보고 있는데 복제해서 나온 네. 거잖아요.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다 죽잖아. 다 죽잖아. 이 내용 꼭 넣었으면 좋겠어. 너무 뭔가 좀 심오한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단순해. 단순해. 다 죽어. 영화에서 다 죽으니까. 그래서 저도 아까 저는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그런 부분이죠. 비교하게 될까 봐. 분명히 똑같은 아이인데 분명히 보호자의 실수로 성격이 바뀐다거나 문제 행동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비교하게 되고 그럴까 봐 조금 생각해 보면 또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들고요. 만약에 복제가 얘가 암이 걸렸어요. 복제를 하면 얘도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. 그러니까 무조건 또 모든 건 유전과 환경의 관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암이 걸릴 확률이 높은 상태로 태어났을 때 먹는 것이나 이런 게 좀 바뀌게 되면은 그 전 아이가 안 걸렸다고 하더라도 얘도 걸릴 수 있고 아니면 원래 걸려 있었던 아이라면 또 걸릴 확률도 상당히 높죠. 근데 만약에 그 전 아이가 걸렸다라고 한다면 복제한 아이는 미리 예방할 수 있겠죠. 조금 얘는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건강검진 열심히 하면서 조금 왔을 때 뗀다거나 아니면 뭔가 먹는 거나 이런 거 조심해서 그럴 확률을 낮춘다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새로운 코너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. 네. 그렇게 재밌는 것 같지 않습니다. 그래도 꾸준히 하진 못해도 뭔가 정보 제공으로서 재밌는 게 있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네, 지금까지 독설TV 설채연이었습니다.